안녕하세요. 저성문호 박문호입니다. 오늘은 좀비 트립 1화, 2화, 그리고 4화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촬영 중에 있었던 에피소드나 비하인드 스토리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맨 처음 시작을 할 때, 인천 친구들이 뭐 주특기 막 이런 거를 위에서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승민이 형이 딱 내려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말이 얘네들 개쎄다고, 와, 진짜 미쳤다고, 긴장해야 될것 같다, 몸 빨리 풀어라, 막 이러는 거예요. 막 겁을 주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정도로 내가 걱정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등장신이 저를 이렇게 저승문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감사한 그런 등장신이죠. 사실 이때 제가 조금 긴장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후드를 딱 벗으면서 이 친구들의 표정을 딱 봤는데, 이 눈빛이 흔들리는 이 모습을 보고 제가 좀 약간 긴장이 많이 풀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약간 승진이 형도 처음이라 의심을 하고 있죠. 이때 제가 처음으로 프로 카운터를 한번 내는데, 이때 거의 시합처럼 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펀치였는데 만약 이 친구가 맞았으면은 바로 KO가 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친구가 약간 양양 펀치를 치고 있는데 이 펀치가 거의 데미지는 거의 없어요. 근데 뭐 어디서 날라오는지 잘안 보이니까 조금 이렇게 한두 대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이 친구들의 재평가가 시급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조금 약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계속 맞다 보니까 뭐 고개가 돌아가고, 네, 배를 맞으면은 손이 아래 내려가고, 머리를 맞으면은 손이 위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거의 배가 비어버리죠. 네. 이런 식으로 다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손이 배만 맞고 있죠. 그러니까 얼굴이 계속 비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내려가면 또 올라가고, 이게 어쩔 수 없는 그런 본능적인 상황이죠. 어쩔 수가 없는 거네. 눈이 완전 사슴 눈. 귀엽네요. 근데 사실 길거리에서 이런 사람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이 뭐냐면은, 제가 지금까지 33년 인생 살면서 길거리에서 시비를 붙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거든요. 그거는 약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이제 승민이 형이 헬기를 씌워주고 장비 착용을 해준 장면인데, 이 친구들이 거의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듣고 또 귀여웠습니다. 확실히 이 친구는 조금 약간 저돌적인 모습이 좀 보이죠? 근데 지금 몸이 살짝 뒤로 가 있어요. 이전 경기를 봐버려가지고 조금 약간 위축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근데 저도 아무리 이 친구가 이렇게 태클을 했는데, 사실상 조금 더 밀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냥 다리만 자꾸 매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뭐 나오기 너무 편하지 않았나? 저희가 시작할 때 거의 레슬링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냥 타격만 해보자. 그래서 조금 나오기 수월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래야 조금 더 좋은 장면이 나오지 않았나. 이제 거의 이거는 이제 배가 터지는 거의 배가 터지는 소리가 나죠. 확실히 조금 그것 때문에 더 좋은 장면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 친구들한테 조금 저돌적인 모습을 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손만 올리고 약간 머리 헤드 무빙만 계속하면서 이제 공격을 유도하는데, 이 친구들 거의 이제 쫄아 있었어요. 그래서 뭐 공격을 거의 못하고, 네,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게 조금 보기 안쓰러웠습니다. 이제 이렇게 스파링을 하면서 약간 바디 다운을 한번 시켜보니까 약간 이게 더 그림이 더 이쁘게 잘 나오겠다 해가지고 약간 조금 계속 바디를 노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무릎 꿇리는 게좀 약간 기분이, 네, 좋았습니다. 네, 재밌었어요. 스파링을 끝내고
이제 장비를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고생하셨다면서 인사하고 갑자기 대뜸 저한테 둘 중에 누가 더 배를 세게 맞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진짜 찐친이구나. 그래 조금 재밌었던 경험이었어요. 네. 이번에는 이제 좀비트립의 최고의 빌런 네, 수유리 편입니다. 그래도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이거 신청을 하실 때 직업란에 사기꾼으로 그 전업 범죄자예요. 제가 지금 이거 이 친구가 이렇게 토크를 할 때 이 뒤에 영림 프라임 샷이 뒤에 숨어 있었어요. 계속 이야기를 듣는데 와 이 친구 되게 철이 없구나. 그럼 약간 좀 기가 차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갑자기 돌발 얘기 하나만. 지금 이렇게 일권이 형이 먼저 저희가 싸워보겠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뭐 일권이 형이 먼저 하셨어도 그냥 이겼을 거예요. 사실 뭐 이 친구는 그냥 일반인이고 일권이 형 약간 복싱을 좀 오래 하신 분이라서 뭐 일권이 형 좀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떴으면은 일권이 그냥 이겼을 겁니다. 당신한테 사기꾼? 사기꾼? 철이 없죠. 문호야 지금 제가 원래 후드를 이렇게 쓰고 나오잖아요. 근데 후드를 안 쓴 이유가 그 제작진분들이 저번 편에 썼던 후드를 안 가지고 오고 약간 복싱 시합 나갈 때 쓰는 후드를 가지고 왔는데 그게 한 두 치수 작았어요. 그래가지고 딱 입었는데 너무 조그만 거여서 아 이거 입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입었으면 약간 이미지가 조금 이상해졌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표정을 보면은 저 표정이 제가 진짜 짜증날 때 하는 표정이거든요. 진짜 약간 진지하게 해봐야겠다라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의 이제 펀치 치는 게 거의 진심으로 네. 얘 보내려고 거의 쳐버리는 펀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거의 한 펀치 두 방, 세 방 맞았을 때 약간 코피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너도 사람이구나 좀 맞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친구가 약간 친구를 좀 괴롭혔는지 마음이 아프네요. 약간 거의 펀치를 진심을 다해서 치죠. 제가 이제 10명을 상대하면서 되게 좀 기분이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자기가 했던 행동들을 모두 정당화 시키려고 해가지고 좀 그게 좀 기분이 나빠가지고 조금 더 열심히 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친구가 아까 그 친구한테 복싱을 가르쳐준 친구인데 이 친구가 갑자기 대뜸 저한테 와가지고 혹시 이두리 선수님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응? 좀 다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저를 이두리 선수인 줄 알고 아, 내 친구 좆됐다 라고 생각했대요. 지금 이거 완전히 제대로 들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잠깐 참더라고요. 아, 야물구나. 야물 건 확실히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표정이 아직도 짜증나 있어요. 지금 이 친구가 이렇게 자기보다 강한 사람들한테 약자가 된 것처럼 약간 굴복을 시키고 약한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했으면 좀 좋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조금 더 굴복을 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유리 조각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딱 들어가잖아요. 그때 유리 조각을 봤어요. 이 친구가 갑자기 주워가지고 이렇게 막 해코지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조금 하다가 뒤로 빠져버려요. 이때부터 이 친구가 계속 업킥을 날리거든요. 그때 제가 로우를 한 대 맞아요. 진짜 그게 이 친구랑 싸우면 제일 아팠어. 아마 방금 이 장면. 마음이 안타깝네요. 사실 저희 이제 프로그램을 찍었을 때 취지가 나쁜 친구들 막 정신 차리게 하자 그래가지고 모든 애들 갱생시키자 갱생박이 돼보자 라고 했는데 취지에 제일 맞았던 참가자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스파링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는데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저희가 그냥 간다고 했더니 지금 자기가 좆밥이라서 안 찍어주는 거잖아요. 막 시발시발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친구는 진짜 레알 찐 양아치구나. 그러면 좀 약간 웃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리뷰인 대전 머리끄댕이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천생이 형이 저한테 이렇게 계속 와가지고 계속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두 번 괜찮은데 이해는 해요. 근데 이해는 하는데 계속 그러니까 좀 빈정이 좀 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뭐 승진이 형도 그렇고 막 찬석이 형도 그렇고 막 여기서 계속 막 아 뭐 진짜 셀 것 같다 뭐라 뭐라 해가지고 진짜 좀 약간 빈정이 많이 상해졌어요. 지금 이 친구도 몸풀기를 되게 요란하게 하더라고요. 아 막 진짜 신경질이 좀 진짜 많이 났어요 진짜. 이 친구가 이렇게 시작할 때 소리를 질렀는데 아 많이 위축돼 있구나 많이 쫄았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레슬링을 입었는데 그게 귀여웠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날려버리거든요 이렇게. 되게 뭐야 하면서 그냥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때 이 친구도 똑같이 바디로 보내려고 배를 진짜 완전 열심히 치죠. 네. 좀 약간 욕심을 많이 부렸던 것 같아요. 실제로는 사실 이렇게 막 고개 돌리고 고개 숙이고 막 이러면은 진짜 위험한 상황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실제에서는 진짜 위험했을 거예요. 이 친구가 이런 식으로 계속 매트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시간 벌기를 하는데 조금 야비하다, 좀 치사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잘 버텨요. 배 제대로 많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니킥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확실히 복부 맷집은 거의 역대급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창의적인 공격도 쓸 수 있었고 사실 이것도 이제 거의 시간을 벌기 위한 용으로 넘어져 있는 거죠. 지금 호흡해야 돼? 이것도 이거 침대 축구는 봤어도 침대 격투기는 처음 봤어요. 배 깔고 일어나고 그러네. 아이고 방금 이런 상황처럼 고개를 많이 숙이게 되면 저희는 MMA이고 킥이 있다 보니까 되게 위험한 상황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 친구한테 좀 약간 몰아붙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의 주먹이 사방 팔방에 나와요. 주먹이 얘는 거의 4개인가? 막 이런 느낌으로 하거든요. 거의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이런 방금 전에 이런 엘보우도 되게 참신했어요. 센스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이것도 다 보였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실망했습니다. 승진이 형 지금 이렇게 들락날락 하는 거는 이제 상대방 공격 미스 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바로 이 장면은 이제 주미트리 역대 탑3에 들어가는 장면이죠. 나 여기 있어. 잘 버텨. 확실히 배맷집이 좋아요. 제가 사실 이 친구 거의 진짜 바디로 보내고 싶었는데 진짜 잘 버텨가지고 끝내긴 해야겠고 그래가지고 그냥 세게서 압박해가지고 그냥 끝내버리려고 네, 아예 그냥 이렇게 그냥 압박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이것도 형 저 잘했죠? 잘했잖아요 그런 표정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대전이 먼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이 평택 촬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스파링을 끝나고 나서 제가 테이핑을 다시 하고 밴디지를 다시 메고 이렇게 좀 약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대전 친구는 제가 바디로 보내지 못하고 누군 안 싸우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이날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평택에서 촬영을 끝내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고 있는데 진짜 똥 싸고 똥을 화장실 갔다가 똥을 덜 닦은 느낌이었어. 그래서 진짜 기분이 이날은 별로 안 좋았어요. 자 별로 좀비트립이 사실 이제 1화, 2화, 4화는 두 달 전에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은 최대한 보면서 기억을 되살리면서 리뷰를 해보려고 했고요.
다음에는 이제 5화, 6화, 7화로 네, 리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스!